오늘 술을 안 마신다 그래가지고 뭘 할지 궁금하네. 기대해도 좋아. 이거는 내가 예전에 대한항공 타면 뭐 잡지 같은 거 있잖아. 거기에 실려고 인터뷰를 했던 건데 그 내용을 우리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해보려고. 상상이 안 된다. 그 내용을 뭐 어쩌겠다는 건지. 그때 뭘 얘기했냐면 뭐 위스키 마시는 방법 같은 거 기본적인 거 알려주고 정말 잔마다 향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나. 아, 잔 종류별로? 완전 우리 채널 시작할 때 내가 그거 확실히 느꼈거든. 맥헬란으로 했던. 그때는 세 개였잖아. 샷글라스, 락글라스, 노진글라스.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하게 해보려고 거금을 들였어. 그거 세 개 말고는 다 와인글라스 아니면 하이볼글라스 이런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한번 다 비교를 해보려고. 일단 깨지면 각이었나? 캐런하고. 근데 큰 컵에다가 마시진 않잖아, 위스키를.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? 진짜 다르다는 걸 알려주려고. 이런 와인 글라스 같은 거. 그리고 아, 이거 브랜디 잔 이런 거 아니야? 어떻게 알았어? 브랜디 글라스야 이름이. 옛날에 글라스 특집 같은 거 할 때 네가 얘기해줬어. 이런 식으로 잡고 먹기 좋게. 그런데 그때는 요만한 거였고 이번에 내가 비싼 거 샀어. 와, 야, 이거 진짜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다 얇아. 크리스탈이야, 크리스탈. 우리 샴페인 마실 때 썼던 샴페인 글라스, 마티니 글라스, 그리고 이것도 비싼 위스키 테이스팅 글라스. 튤립 같다. 이거보다 더 튤립 같아. 거의 이거는 같다고 봐도 되지 않아? 주둥이도 비슷하고 높이도 비슷한데? 안에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. 그리고 뭐 기본적인 샷 글라스, 그리고 원더락 글라스 혹은 올드 패션드 글라스. 내가 이거를 그때 인터뷰하면서도 느꼈던 게 있어. 그래가지고 너한테 한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. 아, 이거 그립감 너무 좋아. 뭔가 그런 느낌 아니냐?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씨가 하나 들고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 옆에 있고. 자, 그러면 마실 위스키가 있어야겠지? 우리가 예전에 했던 아이리쉬 위스키. 동일한 양 30ml씩 따를게. 따르는 것도 일이네. 유의미하게 다를 수 있을까? 비슷한 류들은 비슷하고 그렇지 않을까? 내가 해보니까 안에 공간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더라고. 따르는 동안에 여기 이미 바뀌는 거 아니야? 독특한 경험이네 이거. 야, 이만큼 줄었어. 그래서 한번 향 맡아보고 입술에 닿는 느낌도 한번 봐봐. 근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? 순서 그냥 랜덤으로. 그리고 제일 괜찮았던 거 한 두세 개 꼽아보고 이 잔은 아니다 싶은 거 한 두세 개 꼽아보고. 일단은 공간은 그렇다 치고 주둥이 크기 순으로 한번 나열해보면 어떨까? 그러면 이게 제일 크겠지? 그다음 이거. 그다음 락잔이 더 크지 않나? 보통은? 이거 좀 작은 락잔이잖아. 아, 그래. 비슷하니까 이렇게 놓고. 이거 키 큰 거. 그 다음에 이거 캐런 잔이 키 큰 거보다 조금 작아. 디테일하네. 대략 맡아봐. 아, 큰 쪽부터? 그러려고. 그래. 덜 날 거 같은 거부터. 향은 나지? 나기는. 오히려 강력한 거는 이런 데 맡으면 더 맡기 편한 거 아니야? 그래서 좀 도수가 높은 버번 위스키들은 원더락 글라스에 얼음 없이 마시는 경우가 많아. 무슨 향인지 알아야 돼? 아니, 그냥 향이 어느 정도 잘 느껴지고 알코올은 어느 정도 치고. 평소에 캐런 잔에서 맡던 느낌이 아니고 슥 오다가 그냥 날아가는 퍼지는 느낌? 집중돼서 코로 슉 들어와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, 뭔가. 공기가 많이 들어와. 공기 반, 소리 반도 아니야. 나랑 비슷한 리액션인 것 같아. 완전 다른데? 일단 알코올의 느낌도 더 많아졌고 쓸데없는 공기가 이것보다 훨씬 덜 들어와. 넘고 괜찮냐? 조금 매웠거든. 나는 이 브랜디 잔 처음 마시면서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댔거든. 이게 크잖아. 모아져 있잖아. 알코올이 계속 눈을 찔러갖고 막 눈이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. 아, 지금 이건 독한 건 아니니까. 아, 그래, 술이 다르면 그럴 수 있지. 훅 들이키니까 쏘긴 쏜다. 너무 천지 차이다 둘이. 그치, 이렇게 달라. 그리고 회상력이 좋아졌어. 안 나던 향이 조금 나. 이거는 이거랑 큰 차이 없어. 그래? 아, 조금 더 진하긴 해. 어떤 게? 이게. 이거는 확실히 퍼진 느낌이. 지금 농도 차이를 이렇게 높게. 알았어. 깊은 게 또 다르네. 이거랑 또 달라. 알코올 쏘고 강력하게 느껴지던 게 줄고 좀 더 살냄새. 코가 얼얼하네. 이런 느낌. 아, 이게 더 좋아. 여기서는 달달한 향까지는 안 올라오는데 이 와인잔으로 맡으니까 달달한 향까지 올라와. 회상도가 점점 진해지네, 이렇게 갈수록. 지금까지는 요 순서. 이게 의외로 퍼진다? 그게 캐런하고 다른 점이 끝이 퍼져 있어. 퍼져 있기도 하고 좀 더 넓어. 야, 이거 뭐 수준이 한 이 정도인데? 느낌이? 그 정도야? 이거 두 개가 비슷해.
신기하다. 이게 정확히 이름과 용도가 어떻게 돼? 이거는 리들에서 나온 거고 베리타스 스피릿 글라스라고 해서 이런 위스키 같은 걸 마시는 글라스야. 그거 별론데? 나는 모양은 좋았거든? 퍼진 게 뭔가 관계가 있나 싶어. 있는 거 같아. 캐럿 맡아보면 알겠지. 달라 달라. 다르지? 끄트머리가 이러냐 이러냐가 다르더라. 완전 떨어져. 그냥 일반 공기 냄새가 많이 섞여서 향이 진하게 안 나. 잠깐. 어우씨 쏜다. 아이 리셋 좀 해야겠네. 큰카 큰카. 야 캐론이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게 나는 게 아닌가? 야, 야 이 공간이 미쳤는데? 와 이게 와 공간이 일반에. 그래? 어때? 확실히 진하지 않냐? 이건 꽤 쏘는데 이건 그래도 기분 좋게 나. 얘는 나는 눈이 계속 찔러. 샴페인 글라스. 어? 이거 분명히 퍼졌는데 이게 깊어졌다고 확 달라 얘랑. 확실히 약간 진해졌어. 이거 비슷한데? 캐런하고?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이거 두 개? 그 정도야? 너 한번 해봐 이거 두 개. 이게 좀 더 잘 나. 약간 더 잘 나. 뭐지? 요렇게다 요렇게. 자 마지막. 생각보다 준수한 느낌. 이거 비슷한데 이렇게? 확실히 이거보다는 아래인 것 같아. 기본적으로 코 위치를 똑같이 해서 다 맡았거든. 이렇게 액체가 가까운데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지? 거의 이 수준인데? 이건가? 아무튼 이거 두 개가 애매해. 잘 모르겠어 이거 두 개는. 어때? 이게 좀 더 잘 나. 근데 이거 두 개는? 야, 샷잔 이렇게 쓰레기였어? 이 수준인데 그냥 이제? 마티드 글라스죠? 다르지 않아. 이제 개 같은 코를 가지고 있는 네가. 칭찬인가 아닌가? 한번 해줘봐. 이거 두 개 정말 모르겠다. 와, 개 해상력이 필요해. 역부족이다. 그래도 이게 향이 좀 나. 이거는 거의 안 나. 이래도 위스키 향이 별로 안 들어와. 확실하네. 그렇게 세게 들여 마셔보니까 더 알겠다. 공기 반 향반이 아니고 공기 한 80. 일단 우리가 정한 그런 향의 강도의 순서는 이렇게. 야 이렇게 생긴 게 뒤죽박죽일 줄이야. 그런데 이 두 개에는 나처럼 눈 찌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. 충분히 있을 만해. 이거는 눈까지 안 와. 근데 이거는 구멍이 커서 눈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. 나처럼 이렇게 모여라 눈, 코, 입 이런 사람은 여기에 눈, 코, 입 다 들어갈걸? 네가 그렇게 모여라는 아닌데. 그래 좀 얼굴이 작으신 분들 여자분들 보통 우리가 이런 잔은 스월링 하면 알코올이 날아가잖아. 알코올이 갇혀있는 느낌이야. 머물러 있어 확실히. 지금 되게 오래됐는데도 이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 알코올이 근데 향 맡기 최고야. 향이 안 날아갔어. 처음 따랐을 때 느낌 그대로야. 그런데 이걸 직접 입을 한번 넘겨보자고. 달라? 입의 느낌이 달라. 야 이거 다 마시면 죽어. 그래서 입에 머금는 것까지 그리고 다시 뱉어. 뱉는 거 더러워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다. 제일 안 나는 거부터 해볼게. 입에 무는 게 달라지니까 좀 느낌도 다르긴 하네. 느낌 달라. 야 너 왜 마셔버렸어? 나도 모르게. 뭐 맛은 사실 달라지진 않아. 근데 뭔가 이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다. 야 나 뱉으라고 줬는데 그걸 꿀꺽꿀꺽 하고 있어.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 와이너리들이 있대. 가면서 와인을 하나하나씩 시음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클래스 들어가서 와인이 너무 많으니까 보통 그 외국 사람들은 입에서 하고 뱉고 이런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꿀꺽 꿀꺽. 아깝잖아. 그러니까 다 그 생각하는 거야.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만 취해 있고.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어. 여기서부터 좀 입에 닿는 느낌이 많이 다를 거야. 근데 지금 해보니까 아무리 뱉어도 입이 좀 얼얼하다. 이게 뭐 어차피 똑같은 거 마시는 거라 맛을 느낄 건 아니지만 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자 물 먹어. 준비해놨구만. 야, 아이, 마시지 마. 아, 맞다. 자꾸 까먹어. 뭐가 다름을 느껴야 되는 거야?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? 그냥 느낌이 다르지 맛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. 그치. 나는 이렇게 퍼진 잔을 마셨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훅 들어온 느낌이 있어. 원래 이 정도만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훅! 그리고 얇아서 입술에 닿는 느낌이 좀 달라. 확실히 퍼진 거는 조금만 올려도 훅 들어온다. 그래서 용도가 마시기 쉬운 술들을 위한 샴페인이잖아 이런 거? 너 지금도 삼켰어. 맞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버릇이 안 되니까 쉽지 않네 이거. 이거 궁금하다. 이게 마실 때도 숨을 쉬기 때문에 갇혀있는 향과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첫 맛의 느낌이 약간 달라 이런 것들하고. 알코올도 같이 들어오니까 좀 더 세다는 느낌 없어? 더 쓰게 느껴져. 먹지 마. 이미 마셨다.
나 금붕어냐? 먹지마 먹지마. 어, 야, 이게 조금 더 두껍구나. 너무 얇아도 위스키하고는 좀 안 맞는 느낌이다. 요 정도 딱 좋은데? 너무 얇으면 왜? 뭐라고 해야 될까? 이걸 타고 입으로 넘어올 때의 저항이 너무 쉬워. 요런 건 약간 그래도 더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? 이거 뭐 나만의 느낌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더 어울려. 조금은 더 두꺼운 게. 너무 두꺼우면 또 별로고. 그런데 이제 보통 얇은 것들을 저항 없어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. 그래서 비싼 잔들이 되게 얇아. 아, 저항 얘기는 맞는 거네 그럼? 어, 맞아.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더 내 입에 넣는 양을 조절하기 힘든 느낌은 있어. 이 글렌캐런하고 요게 입에 최적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느낌이 비슷해. 적당히 내가 조절하는 만큼 들어온다는 느낌? 오늘 좀 재밌는 결론이 난 게 굳이 글렌캐런이 없어서 이걸 살 필요는 없네. 집에 만약에 이런 와인글라스가 있다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알코올 치는 게 확실히 있어. 나 지금 나 이런 거 보고 약간 소름 돋은 게 왜? 밸런스를 생각해봤어. 딱 중앙이야. 어? 알코올 치는 것도 좀 적고 뭐 적당히 향하고 다 느껴지고. 야, 얘네 글렌캐런 혼 미쳤다. 소름 돋았어. 보통 사람들이 위스키 마시기에 최적화된 잔이 이 글렌캐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.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. 나는 이 잔 형태로 이렇게 퍼지지 않고 안으로 약간 말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. 이 글렌캐런처럼 아니면 뭐 요 정도로 모여도 괜찮거든. 근데 요 정도의 공간이 알코올도 많이 안 치고 향도 진해지고 적당히 좋은 것 같아. 이 샴페인 잔 아니야 이거? 맞아 맞아. 의외네. 오늘 이렇게 잔을 비교해보니까 정말 다르고 재밌지? 너도 몰랐던 사실을 밝혔잖아. 내가 그때 잡지에서 했던 건 이거 없었던 것 같거든. 그리고 이게 중간이라는 거. 이건 진짜 소름.